대로 혹시 부인하고 무슨 일이라도 있으셔서 그래서 오신 걸까? 그 부인하고 같이 간 걸로 아는데. 네. 그 혹시 가서 부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 LA 오픈은 예상외로 성과가 좋았습니다. 축하할 일이군. 아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속에 말 담아둘 필요 없잖아. 가셔서 부인이 특별히 무슨 다른 행동 같은 거 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도움도 되겠고요. 우리 나가서 한잔할까? 아, 아닙니다. 전화도 안 드리고 제가 방을 드린 거군요. 아, 아니에요. 아니 왜 벌써 일어나세요? 아이고 왜 이래. 저 그럼 같이 나가자고. 나가서 한잔해.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자 아무튼 함께 나가지. 나도 선미하고 약속이 있어. 병원에 데려다 주기로 했거든. 또 그 약속뿐이라면 제가 가다가 데려다 주죠. 네, 그럼 그러든지. 당신 선미 나오라고. 알았어요. 선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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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 선생 가시는 길에 너 병원에 내려다 주신다고. 가봐. 네. 데려다 주지 그랬어요. 왜? 아니 그렇잖아요. 선미 미세스 박한테 의심 받고 있는데 그 부인이 알아봐요. 이런 별거 아닌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어요. 아, 난 또 그 생각을 못했지. 아, 빈틈없는 친구라 전화도 없이 불쑥인데다가 뭔가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캠으로 보기도 못하고. 아, 그 생각만 하다가 저했구만. 미처 그 부인 생각을 못했어. 선미 입장도 생각을 못했고. 미안 미안. 아니 미안하다는 얘기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 환자 내가 보호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 글쎄 그 생각을 못했다니까. 당신 보기에도 박 사장 괜히 온 건 아닌 눈치인 거 모르나? 글쎄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부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 눈치인데. 그럼 당연히 말을 해줘야죠. 그건 당신이 남자를 몰라서 그래. 아무리 환자라고는 하지만은 가까워도 부인 얘기 그렇게 불쑥 꺼내기 어려운 법이야. LA에서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이리 왔다는 얘긴데. 아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서도 아무 말도 한 게 없잖아. 참, 그 허술하지 않은 사람이 허술하게 행동하니까 괜히 나까지 당황되더군. 참, 더 캐물었다가
거북한 얘기 듣는 거 아닌가. 박 사장이 염려되기도 했었고. 아이, 그런 생각까지 했으면 선민 왜 함께 보내나? 아니, 나도 박 선생 태도가 하도 이상해서 그러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할 틈도 없었어요. 한의사한테 전화를 해보든지. 그래 볼까? 한없이 비겁한 인간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군. 적당히 성공한 중년 남자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나? 가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몰래 한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 세상에 제 아무리 어두운 진실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랑이란 해 아래서 떳떳하고 만인 앞에서 부끄러울 게 없는 그런 것이어야 하지 않겠소? 정 선배 집을 불쑥 찾아간 건 적어도 그분들 앞에서나마 털어놓고 떳떳하게 당신을 만나겠다는 마음에서였지만 내가 그렇게 행동했어. 그 반대였어. 당신은 이런 날 떠날 권리 얼마든지 있어. 처음부터 당신을 찾았던 내가 잘못이야. 당신으로 인해 내 기득권은 조금도 버리지 않으면서 제가 뭘 어떻게 해달라고 바라기라도 했던가요? 가진 거 모두 버리고 저만 바라봐달라고 그랬던가요? 이만큼 거리 유지하면서 내 욕심이요. 당신하고 이만큼의 거리조차 안타까운 게 늦었어요. 집에 가보셔야죠. 보고 싶었어. 이모부 기다리세요. 빨리 들어가 봐야 돼요. 혼자 살아요, 혼자. 혼자 잘도 살겠다. 애들은 어떡하고. 안 살겠다는데 애들이 문제야. 아유. 예. 너 대체 거기 가서 무슨 일 있었니? 아이, 들어오자마자 이혼 온다고 변호사 들이대라고. 응? 애들이 있건 없건 쳐야 다니니. 아이고, 아이고. 그 애한테 알아보라고 했잖아. 뭐라 그래, 그 인. 아무 말 안 하더라. 이혼하자는 말 전했어, 안 전했어? 전하라고 그랬잖아! 무슨 일인지 알기나 해야지. 마누라한테 그렇게 해놓고 아무 소리 안 해? 아니 거기 가서 박 서방이 무슨 죽을 죄라도 졌다는 거야 그럼? 오는 날까지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호텔방에 처박아놓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야. 네가 어쨌길래? 어쩌긴 뭘 어째? 오픈 리셉션 하는데 존슨이라는 작자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내가 영어 알아? 촌되는 줄 알고 술잔 얼굴에 던졌어. 그리고 고시장한테 산타모니카 해변나 가자고 그랬어. 왜? 존슨 씨 우리 회사하고 어떤 관계인지 알아 몰라. 너 또 취했었니? 취했어. 왜? 그리고 또 무슨 짓 했어? 말리는 교민회장하고 대판 싸웠어. 그이는 구경만 했고 말린 건 고시장이야. 뭐라고? 내가 그런 실수 좀 했다고 일주일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일만 해? 실수 정도가 아니야. 회사 망신이야 이건. 술 취해서 죽은데 존슨 씨도 아니고. 내가 영어를 알았어야 말이지. 관세음보살. 너 정말. 왜? 더 망신 줄 수도 있었어. 고시장 때문에 참았지. 박 서방, 너 대우한다고 데려갔는데 갔어 겨우 너? 난 걔를 쫓아간 줄 알아?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우리가 그동안 부부생활이나 한 줄 알아? 거기 가면 달라질 줄 알았어. 달라져? 말이 부부지 남이나 다를 바 없어. 이러고 왜 살아야 해? 아니, 부부 생활을 안 해? 의사한테 얘기했니? 아직 안 했어.
못했단 말이야. 이혼할래. 그 사람 이제 이미 나하고 남남인 지 오래야. 아니, 언제부터? 나 집 나갔다 들어온 날부터 한 번도. 예. 그런다고 네가 이러면 꾸중만 멀어진다. 그럴 때도 있는 게야. 남자가 일에 몰두하다 보면. 그전엔 안 그랬단 말이야. 이모, 이혼이 뭐야? 너희들은 몰라도 돼. 아빠하고 엄마하고 헤어지는 거 말이야, 바보야. 근데 왜 엄마는 이혼한대요? 내 방에 있을 테니까 왜 나오고 그래? 싫어. 빨리. 아휴, 그래 그래. 어서 들어가 있어, 이모 말 듣고. 자, 꺼요. 저, 너도 들어가라. 좋지도 않은 일 남한테까지 보이는 건 누가 좋다고 하겠니?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저 넌 집안일에 모른 척해. 네. 아휴, 참. 아이고, 아이고, 오셨어요. 별일 없었죠? 네, 저 큰이모랑 사모님 2층에 계세요. 아빠! 아빠! 어, 네. 애들 있었어? 네. 공부 잘하고. 아빠, 엄마가 이혼한대요. 그런 일 없다. 니들 이모하고 안에서 갈 게 있니? 네. 엄마하고 화가 나서 그러는 모양인데 아빠하고 이건 서로 이해가 될 거다. 자, 애들 데리고 들어가지. 가자. 아주머니. 네. 얼음물 좀 주십시오. 네. 언니는 몰라. 아무도 몰라. 이혼할 거야. 이혼해서 당장 죽는 한이 있어도 이혼할 거야. 말리지도 마. 네가 한 짓은 어디 갔고. 언니가 뭘 알아. 뭘 안다고 잘난 척이야. 엄마는 알 거야. 부부생활 없이 사는 게 여자한테는 얼마나 수치인지. 차라리 혼자 살아, 혼자. 정수가, 애미 말 들어. 다른 사람들 다 멀쩡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않아. 문제가 있지만 다들 애쓰고 극복하면서 사는 게야. 애미 생각해봐라, 어? 애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엄마예요. 왜 참고 살아야 해? 저 사장님 오셔서 아래층에 계세요. 아니 언제 들어왔나? 왔으면 올라오지 않고 늦으셨네요. 어머님 그동안 애들 돌봐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는 무슨? 쟤 또 왜? 엄마 모시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나오지 말고 어서 올라가 볼게. 어? 가서 올라가 봐. 네. 아유, 맨날 이러고 갈 수도 없다. 아유, 아유, 나오지 마. 들어가 있어요. 가세요. 강 변호사 불러요, 당장. 나도 더 이상 참고 사는 거 지겹다고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 봤어? 설사 내가 죽을 죄졌다고 해도 그렇게는 못해. 진정하고 마음 가라앉혀.
자고 나서 내일 얘기해도 늦지 않아. 사람 가슴에 불 질러놓고 가라앉히라면 다요? 이혼해요. 헤어지면 끝날 거, 어려울 거 뭐 있어. 당신도 나 같은 여자 데리고 사는 거 지겨울 테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혼하자고요. 나 당신 여자 아닌지 이미 오래야. 참을 만큼 참았어. 이혼해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 이혼하자고 했나? 못할 거 뭐 있어. 애들 때문에 살아 우리가? 대체 당신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애들 앞에서 이혼 소리 한번 해도 되는 거야? 해주지 이혼. 네? 나야, 너 왜 이렇게 전화 안 받니? 어, 지금 막 들어오는 길이야. 여러분 전화했었니? 무슨 일이야? 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박 선생 오늘 LA에서 도착하셨던데 너 만났니? 어, 왜? 닥터 신이냐? 네. 박 서방이 니네 집에 왔었다고? 어, 아무래도 기색이 심상치 않아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이가 자꾸 전화해봐라 그래서 몇 번이나 했었다. 내일 저녁 집에 몇 시에 들어오니? 만나서 하고 싶은 말도 있고. 그래, 그럼 내일 저녁 8시 이후에 집에서 만나기로 하자. 어, 그래. 잘 자. 아니, 근데 박 서방이 거긴 왜 들렸대? 내일 만나면 알겠죠, 뭐. 정숙이 저거 어떡하면 좋으냐, 응? 박 서방이 인생 그 일 그렇게 멀리 한다니. 이것도 예산 일 아니다. 아직 안 잡겠었니? 예. 일 다 끝나셨어요? 그래. 사모님 아직도 차도가 없으신 거예요? 사장님 마음고생 아무도 모른다. 자라. 조기사야? 왜 또? 저예요. 아이고 웬일이오? 들어와요. 야 임마, 넌 노크 소리만 내고 대답도 안 듣고 들어오는 교양이 어딨어? 딴 방 놔두고 애긴가? 아줌마하고 좁은 방에서 이게 뭐야, 오빠? 아, 참. 내일 카이스트에 원서 제출하러 간다면서? 아니, 카이스트가 뭐야? 아니, 저 대학으로 안 가고? 카이스트라고요? 대학보다 더 좋은 데예요. 거기 조교수쯤 통과만 되면 인욱 오빠는 아마 신부감들이 줄을 설 거예요. 꼭 자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쓴 논문하고 지도교수 추천서 내보고 앞으로 또 절차도 복잡해요. 아니, 너 나온 대학에서 선생으로 오란다면서. 아줌마도 인욱 오빠가 어떤 욕심인데요. 아니, 그럼 거기가 더 좋은 데야? 돼 봐야 알죠. 언제 나갔어요? 윤기사가 와서 벌써 나가셨는걸요? 애들 학교는요?
다른 때하고 같이 저 막내가씨가 데리고 같이들 나갔고요. 근데 뭐 나는 깨우지 않았어요.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줄 알고 일부러 조심했죠. 사람이 이 시간까지 안 일어나면 한 번쯤 올라와 봐야죠. 아줌마까지 날 무시하는 거예요? 이 집에선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부리는 사람인지 상하 구별도 없어. 허기사 나 없어도 이 집에선 아쉬울 사람 하나도 없지. 다 저들 잘라서 척척들 잘해나가는데.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저 때문에 노여하신다면 마음 푸세요. 말 시키지 말고 아줌마 일이나 해요. 저 아침 식사 드셔야죠. 생각 없어요. 아유, 어제 저녁도 안 드셨는데 시장에서 어떡해요. 저 즙이라도 해올릴까요? 귀찮다는데 왜 자꾸 말 시켜요. 사람 짜증만 나게. 아, 네. 너 늦기 전에 나가봐야지. 어머니. 나가다가 왜 또 들어와? 어서 다녀와.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깟 박사가 뭐라고 대학만 맞춰도 충분히 밥벌이 할 수 있는 걸 어머니 이러고 사시는데 제 욕심만 차렸으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모님 노염 나셔서 하시는 말 듣고 마음 상해서 그래?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시는 거 싫습니다. 저 마음에 담아두시고 하시는 분 아니야. 너도 알잖아. 병이 나서 그러시는 거. 난 아무렇지 않은데 네가 왜 이래? 안 봤을 땐 몰라도 막상 제가 보고 들으니 이 댁에 이대로 머무르는 거 불편하군요. 어머니 모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나가 살아요 우리. 다녀오겠습니다. 사람 온 거 그런 식으로 갚으면 못 쓴다. 나가 살자니. 이날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은혜는 갚을 겁니다. 하지만 신세 징구하고 자존심 무너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못 써. 지금 배부르다고 배고픈 시절 잊으면 사람이 도리 아니다. 아무 소리 말고 다녀와. 다녀오겠습니다. 수술 잘 됐다고 다 된 거 아니라니까 알아서 해. 방사선 치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와야 한대. 5년 동안은 임자 목숨 아니고 5년 지나봐야 아주 산 건지 그때 봐야 한대. 돈이 살렸지 당신이 살렸어. 잘난 척하게. 에이구, 이 살은 아니까 또 큰소리 치네. 당신 나 살기만 하면 업고 댕긴댔으니까 저와 택시 타는 데까지만 업고 나가시오. 사람 맘 뒷간에 갈 때 오고 올 때 다르다는 거 몰라서 그래? 그러면 그렇지. 아예 당신 집에 가서도 이런 생각 하지 말어. 내가 일하라는 병원비 누가 갖고. 아무 소리 말고 나 깨진 사람들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시키는 대로 해. 말 같은 소리로 쉬어. 퇴원 취소 마쳤어요. 돈은 얼마 나왔대? 이모. 도둑놈들. 예. 네. 그 선생님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가야지. 네, 이리로 오시다 그러셨어요. 됐어? 네. 네? 아, 예. 어, 스님. 짐 다 싸셨어요? 예, 예. 아, 이 덕분에 예전 생목숨 하나 살려나갑니다. 방사선 치료 꼭 받으셔야 해요. 아, 그럼요. 예, 예. 선미 이모 모셔다 드리고 오늘부터 내일 밀린 거 좀 도와주고. 네. 저희랑 가면 되니까 널랑은 네 일 봐. 아니에요. 거실장을요? LA는 이제 매장이 오픈됐으니까 한 곱이 넘겼다고 봐야 되겠죠. 뭐 다른 사람을 교체해도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거실장을 계획조정실로 발령하신다면 아무래도 인사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때로는 파트별의 교체가 활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실장하고는 이미 얘기가 됐고요. 거실장이 아마 본격적인 기한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귀국 날짜도 일주일 후로 약속이 됐고요. 그래요? 유능한 인재죠. 모험심 강하고 배신 강한 것
사장님하고 닮은 편이죠? 더 저돌 쪽일 겁니다. 젊으니까. 정숙이가 존슨 씨한테 큰 실수를 했더군요. 그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 오셨군요. 앉으시죠. 예. 아, 이 둘이서 사업 계획을 짜고 계셨나 봅니다. 아니에요. 아, 저 죄송해요. 전 약속 있어서 먼저 나가봐야겠어요. 아. 말씀들 나누세요. 예. 근데 웬일이십니까? 아, 웬일은 이렇게 우리가 주관하는 회사 방문하는 게 내 임무이기도 한걸.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아이, 그 자네 어제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얼굴로 다녀간 것도 마음에 걸렸고. 제가 괜한 신경을 쓰게 해드렸군요. 괜한 신경 쓴 건가? 아, 제 주가가 계속해서 보합세인데 더 이상 오를 전망은 없습니다. 그 떨어지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일세. 지난 4, 5년 동안 우리 경제가 삼재어 현상 때문에 그 상당히 호황을 누린 건 사실이지만 그 다시 삼고 현상이 밀어닥치고 최근 격렬한 민주화의 요구, 국제 무역 환경의 악화, 그 또 인플레의 조짐 때문에 주식 가격이 과거처럼 오르기만 할 수는 없지. 투자가들도 이제 증권이라는 게 오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개인적으로 느껴해.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좋아. 아저씨 오세요? 예. 이제 쥐 아줌마도 오셨다. 아줌마 오세요? 누구냐? 옥분이에요. 여긴 왜? 아, 그 전 내가 사람 구해 왔어. 저 이 가게를 옥분이랑 나랑 굴 테니까 임자 쉬라고. 아저씨는 젊고 잘생겼는데 아줌마 호빵 늙으셨구먼요. 이모 들어가서 쉬세요. 그럴 소리가 어디 있어? 아, 이 사람 청춘된 옥분만 못해낸 줄 알아? 환자 보고 헌다는 소리가 있군. 진 거짓말은 못해요. 젊었을 땐 지가 못 뺐잖남요. 너도 말하는 뻔세 보니까 일하는 모양나게 하겠구나. 아이고, 조심해. 조심했어. 배우세요. 쟤는 언제 데려다 놨어? 며칠 됐어. 다 임자 생각해서 어렵사리 데려온 사람이야. 암소리 말어. 아, 요즘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 아, 이렇게 청소도 말끔하게 해놓고 일은 제법 펴.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매일 당장 가게문 엽시다. 예, 문제없어. 그저 임자는 지시만 하면 돼. 재우고 나고 다 할 테니까. 이모 며칠 더 쉬셔야 돼요. 당장 시장 봐오쇼. 알았어. 점심 차려야죠? 응, 그럼, 그럼. 하나, 둘, 셋. 아가씨도 먹고 가요? 네, 주세요. 하나, 둘, 셋. 넷이다. 너까지 네. 백반으로 말이죠? 알았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모. 아, 넌 가서 안 보면 그만이지. 아, 이모부가 이모 생각해서 사람 구하신 거예요. 자, 누우세요. 밥 먹고 가려고? 네. 그쪽으로 오실래요? 안 먹어도 과일은 먹는데요. 단골집에 가서 내가 보냈다 그러고 수박 잘 익은 걸로 한 통 오고 뭐 또 과일 그냥 이것저것 좀 부생 많죠 사다가 냉장고에 좀 채워놓고. 네. 응? 아, 누굴까?
아직도 안 풀렸어? 박서방도 하자고 그럽디다. 뭘? 이혼 말이에요. 이혼을 하자고 해? 글쎄 마음속으로 그 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나 어떡하면 좋아, 엄마. 그 애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다고요. 아, 이혼은 네가 먼저 하자고 했고 박서방은 너 그럴 때마다 너 달래는 사람인 줄 알았어? 이혼 무서워서 어떡하면 좋냐고 할 거. 자구샘은 그럴 생각도 없으면서 그런 말을 왜 해? 내가 괜히 그랬어? 엄만 다 듣고도 그래? 남편 2, 3년씩 출장 보내고 사는 여자도 있어. 네가 집까지 나가고 그러니까 박서방도 정이 떨어져서 그러는 걸 왜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드니? 응? 진짜 이혼하자 그러면 어떡해? 애들은 어떡하고? 뱉어놓고 후회할 말을 왜 해, 글쎄? 그럼 아무 소리 말고 집에 들어가 있어. 그럼 이대로 이혼하란 말이오? 애미 말 들어. 승우 애비, 네가 이혼하잔다고 허구 그럴 사람 아니다. 하재더라고. 부부도 같이 살게 되면 서로 닮아가는 모양이다. 네가 자꾸 이혼하자 그러니까 박서방도 그러자고 한 거야. 만일 그의 마음 안 내키면 나 어떻게 엄마. 엄마가 가서. 아니다. 너희들이 해결해. 부부 사이에 친정 식구가 뭐라고 간섭하면 그것도 지혜로운 일 아니야. 엄마가 이러니까 내가 병이 났지. 도와달라는 사람 손바닥 치는 꼴이야. 다른 친구들 다 잘 있지? 정 교수님도 안녕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 바빠서 먼저 가봐야 되겠는데요. 어, 그래. 네. 들어가.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됐어, 오빠? 언제부터 기다렸니? 용케 맞췄지? 나오는 시간. 이런 짓 하지 마. 오빠 놀래켜주려고 일부러 왔는데 하나도 반갑지 않구나. 대학교 2학년이면 철부지 아니다. 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일은 사양할 줄 알아야지. 오빤 내가 부담스러워? 많이. 뭐가? 어른들 하시면 걱정하셔. 우리가 밖에서 따로 만나는 거. 그럼 말 안 하면 되잖아. 비밀 가지고 사는 거 그리 좋은 일 아니다. 그럼 만났다고 말하든지. 왜? 먼저 들어가. 난 좀 들을 데 있어. 싫어. 같이 갈래. 무슨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 일이 잘 안 된 거야? 왜 그래, 오빠? 또 왔어. 엊그제 퇴원했다. 어때? 미남됐지? 이 부기만 빠지면 훨씬 더 미남될 거야. 야, 근데 문병을 어떻게 한 번도 안 올 수가 있니? 나 말하고 싶은 기분 아니야. 지금 말하는 건 뭐고? 가죠. 아, 정희야. 정희야. 에이, 저 학생. 이러지 마루. 오늘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가서 왜 그러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이제 얼굴 봤으니 그만 가보. 응? 그럼 오늘 이만 간다고 전해 주십시오. 물러가되 아주 가는 건 아니라고요. 아유, 알았어. 가 울어. 어여. 안녕히 계십시오. 응.
사모님 2층에 계세요. 아빠! 아빠! 어, 그래. 아빠, 이혼하지 마. 엄마하고 헤어지지 마. 이혼은 나쁜 거래요, 우리 반 애들이. 너희들 왜 그런 소리 하고 다녀? 엄마하고 아빠는 헤어지는 일 없다. 정말? 믿어, 아빠 말. 와, 신난다! 내가 미쳤지. 그런 말은 왜 해? 형부가 언니 성격 모를까 봐. 요번엔 달라. 위로할 거 없어.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거래더라. 이혼당하고 사는 사람 나 하나뿐이겠니? 언니 형부 오셨어요? 응. 일찍 들어왔네요. 수속 언제 해요? 하지면서요. 빨리 해요. 빨리 할수록 나도 마음 정리하고요. 나하고 헤어진 다음에? 헤어지는 사람이 그 뒤까지 뭐 때문에 걱정해? 그럼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한다고 칩시다. 애들 문제는? 애들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치사하게 애들 문제로 사람 잡아두려고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약점 많은 사람들이요. 나라고 당신보다 나은 거 없어. 이건 당신에 대한 우월감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당신 환자고 사람들 모두 따지고 보면 환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만 겉으로 나타내는 것하고 속으로 사귀는 것 차이겠지. 얼마 전에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당신 입으로 얘기한 거 잊었나? 솔직히 말해서 나도 당신하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 없다고는 말 못해. LA에서는 당신을 내팽개치고 오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더랬어. 당신이 화나는 거 이상으로 알아? 사람이 실수도 못해요? 실수 이상이었어? 그래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당신의 그런 태도가 나는 싫은 거요. 난 환자니까, 난 그런 사람이니까 이걸로 자신을 무장하고 있어. 그거면 이 세상 모든 거 다 통할 거라고 알고 있는 당신이야. 왜 알면서 노력을 못하나? 나아지려고 당신이 노력을 하지 않는 한 결코 좋아질 수가 없어. 이것만이 최선은 아니오. 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고. 그러니까 해요. 언제 헤어져도 헤어질 사람이라면 빠를수록 좋은 거지 뭐. 이혼을 못 해주겠어. 왜요? 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장모님 말씀이 부부란 8,000겹을 쌓은 인연이 맞는 거라더군. 내가 뭐가 잘나 못해져? 못 낳기 때문에 못해지는 거야. 당신 못 낳게 굴었기 때문에 결혼했던 것처럼. 지금 원한다면 당신 병 다 나은 다음에 내가 없더라도 내가 아니더라도 당신 혼자 설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헤어져 주지. 아침 하나 걸어보고 가지 그래. 8시 후엔 집에 있는다고 했는거려. 빈손으로 가? 가면서 케이크라도 사들고 가죠 뭐. 나도 같이 가서 속 시원히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만 내가 가면 딱듯이니 너한테만큼 툭 터놓고 얘기를 하겠니?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 다녀올게요. 이거 복사한 거 한 번 또 있지? 네. 따로 놔두고. 네. 엄마. 어. 아줌마 오셨어요. 자, 응. 이건 너 선물해서 먹고. 감사합니다. 왔니? 응. 안녕하세요. 그래. 이모님 어떠셔? 퇴원하셨어요. 미안해. 도움도 해주지 못하고. 정승이 일로 우리 모두 미안해하고 있어. 저 차 준비할까요? 그래 줄래?
정상무님은? 늦으시면 된다. 아니 모범 남편이 웬일이야? 우리 사회가 남자 어디 모범 남편 만드는 사회니? 2일 일 끝나고 술자리 회식 여자들만 골병 들게 돼 있어. 근데 얘 미세스 박한테 무슨 일이야? 박 선생 태도도 심상치 않고. 그거보다도 집 나가서 그 일 있은 후 서로 부부 생활을 안 한다는데 혹시 그 일 걔 남편 아는 거 아닐까? 뭐라고? 얘기했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의사는 들으면 그만이야. 문제될 얘기 절대는 말하는 법 없어. 박 선생도 그런 눈치 보인 적 없었는데. 그러면 왜 갑자기? 고마워. 수고 많았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